네, 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정혜선입니다. 저도 일하는 엄마고 또 육아하는 엄마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루 24시간이 참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. 저랑 상관없이 너무 빠듯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 여자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나는 뭐지? 나는 도대체 뭐지? 그럼 막 나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지지 않으세요? 브라를 입어도 이제는 옛날에 그 어렸을 때, 뭐, 도시적, 젊었을 때 입었던 브라는 아예 손도 안 가더라고요. 좀 건강하고, 편하고, 나를 압박하지 않고, 스트레스 주지 않고, 그런 브라 원하지 않으세요? 저도 그런 브라가 좋습니다. 저를 해방감 느끼게 해주는 그런 브라였어요. 그래서 애터미의 쉼 브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 원단이었어요. 그러니까 몸에 닿는 속옷이다 보니까 저는 원단이 까슬까슬거리거나 이러면 너무 싫거든요. 근데 안쪽에 이 가슴선부터 시작을 해서 어깨끈 그리고 등쪽 모든 부분을 다 뭘로 이렇게 했냐면 너무 얇아 보이죠? 맞아요. 한겹. 딱 한겹의 자카드 해몬단으로 해서 들어가져 있는데요. 이 자카드 해몬단이 얼마나 짱짱한지 보세요. 이 정도로 짱짱하고 쫀쫀해요. 이래서 한겹인데 몸에 촥하고 부드럽게 밀착되면 너무너무 부들부들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 좋았던 게 가슴에, 옆구리에, 뭔가 여기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붙어있던 나의 군살들도 뭔가 밀착되면서 쫀쫀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실제로 여름이잖아요. 이제는 날씨가 너무 더워졌기 때문에 브라 잘못 입으면 막 여기가 명치가 축축하고 눅눅하고 꿉꿉한데 이거는 통기성이 끝내줍니다. 얼마나 통기성이 좋냐면 딱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에 놓잖아요. 보이세요? 왜 보통 막 브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에요? 막 사우나 들어가가지고 한증막에 들어가서 답답해! 여기 축축해, 눅눅해! 막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이건 말 그대로 그냥 후후 바람길이 빵빵 뚫려서 너무너무 쾌적한 거 있잖아요. 네, 그 통기성을 똑같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. 근데 얘는 이런 소프트한 몰드가 가슴 앞쪽에서도 그리고 안쪽에서도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끔 들어가져 있고 아래쪽에 하단의 밴드 역시나 짱짱하게 들어가 있는데 요런데 땀 차는 부분은 또 면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쾌적하게 입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라는 정말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보통 이제 브라를 잘못 입잖아요? 그럼 여기 컵 상단이 막 떠요. 그래서 여기 되게 민망하네, 티셔츠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네, 안전벨트 맸더니 여기 껴있네 이랬던 분들은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. 왜냐? 위쪽에서 잡아주는 이 자카드 햄 원단 자체가 널찍하잖아요. 보통 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널찍하게 있으니까 쫀쫀하게 잡아주고 어깨가 배기지 않고요. 앞쪽에서도 컵 상면 부분 여기가 들뜨지 않게끔 이렇게 감싸주듯 잡아줘서 그냥 모양이 너무 예뻐 보여요. 가슴의 모양이. 그리고 또 하나, 와이어가 있냐 없냐? 당연히 와이어 없죠. 저도 와이어 없어서 좋더라고요. 스트레스가 없어요. 쉼을 주는 것 같아요. 와이어 없으니까. 그래서 와이어 없이 아주 편하게 밀착력 있게 딱 떨어지고 레이스 원단으로 들어가 있는데 옆쪽에서 우리가 보통 여기도 막 찔리는 경우 많잖아요. 림프절이 흐르는 곳. 여기는 좀 편안하게 어떻게? 피본 빼고. 그래서 그냥 널찍하게 이햄 원단으로만 촥! 초밀착으로 쫙 잡아서 등 쪽까지. 근데 등도 보시면 여기를 깊이감 있게 좀 파여줘서 티셔츠나 민소매나 입었을 때 민망한 부분 드러날 일이 없더라고요. 그리고 약간의 크로스 형태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심지어 아래쪽으로 한번더 깊이 있게 쫙 잡아주는 이 널찍한 등 쪽. 후견할 빠져 있잖아요. 그러면 가슬리는 것도 확실하게 줄어들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이 브라에서 느꼈던 건 노피볼, 노와이어, 노후견아이, 심지어 노얇은 어깨끈에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? 스트레스. 노 스트레스. 스트레스가 없어요. 스트레스 없는 브라만큼 전 좋은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뿐만 아니라 팬티. 우리 브라만 입진 않잖아요. 팬티까지 같이 입어야죠. 팬티는 저희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. 일단 햄팬티가 있고 그 다음에 버들형 팬티가 있습니다. 네, 햄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생겼어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지 않고 뒤쪽에서도 모두 다햄 원단으로 들어가 있고
심지어 제가 손을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지만 이 짱짱한 탄력 느껴지시죠? 역시나 얘도 마찬가지로 나일론을 무려 80%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요. 이러니까 나일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, 보통 나일론은 아세요? 프라다의 면포백 같은 경우에도 나일론백 알고 계시죠? 포코노원단. 네, 그게 나일론이에요. 탄탄하기로 나일론을 따라갈 수 없고요. 나일론의 원사 자체가 거미줄보다도 훨씬 더 얇아서 원사다 보니까 이게 촘촘하게 밀착력 있게 떨어지면서 밀도감도 좋고 오히려 통기성이 우수한 거예요. 그래서 입으시는 순간 그냥 오! 엉덩이 쪼개질 일 전혀 없이. 또 하나, 거들형 팬티. 저는 솔직히 거들형 팬티에 완전 홀딱 반해있는데, 왜냐면 저도 이제 출산한 애기 엄마다 보니까 아이 엄마들은 항상 느끼는 게 밥 조금만 먹으면 한두 끼만 먹어도 막 배가 금방 또 이렇게 한 5개월 출산배처럼 올라와 있잖아요. 근데 그 볼록 튀어나오는 나의 아랫배를 어떻게 잡아주느냐? 얘가 잡아줘요. 안쪽에서는 파워넷, 바깥쪽에서는 자카디의 햄원단. 그래서 이중으로 해서 아랫배까지 초밀착으로 쫙 하고 잡아줘서 이 부분이 뭔가 매끈해 보이는 거예요. 기존에 있었던 자사의 브랜드 대비했을 때 거들형 팬티가 3cm가 더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거의 배꼽선이거든요. 그러면 이쪽 양쪽으로 이렇게 튜브처럼 올라와 있었던 옆구리 뒷구리 완전 초밀착해서 쫙 하고 위로 올려줘가지고 밀착감 있게 쫙. 그리고 엉덩이도 마찬가지. 엉덩이가 작으면 결국에는 여기가 살이 미이면서 이 부분이 껴요. 그래서 작은 팬티 싫어하시잖아요. 근데 여기가 이렇게 완전 넓게, 그것도 역시나 거칠거칠거리는 거 전혀 없이 원단 자체가 너무너무 보들보들하니까 막 까슬까슬거리면 레이스 원단 잘못 입으면 아시죠? 막 여기 극적적 하시는 거, 여름에 막 땀차고 그러면 더 극적거리거든. 얘는 그런 게 없어. 진짜 편해요. 이 정도입니다. 아, 우리 정말 저는요,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는 좀 건강하게 우리 속옷 한번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아, 보통 우리 정말 여자들이 제일 많이 뭉치면 안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. 결국 가슴 앞쪽, 그리고 겨드랑이, 그 다음에 임파선이라고 불리는 우리 서해부, 이쪽에 우리가 림프라고 하는 곳들은 항상 뻥뻥 고속도로 뚫려 있듯이 뚫어줘야 되니까 편하게 입을 수 있고 건강하게 입을 수 있는 애터미의 쉼 브라 팬티로 꼭 한번 입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쇼호스트 허유선이었습니다.